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홍걸 고급차 대신 일반 차로 하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제명이 됐죠. 김홍걸 의원이 오늘 검찰에 출석을 했던데, 예. 자, 고급차가 아니라 일반 차를 탔다. 예, 그 당시에 제명의 이유가 된 사안이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때문에, 예.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 총선 전에 재산 공개에서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서 사실상 4주택을 3주택으로 신고했다는 건데, 오늘 중앙지검 출석 장면 먼저 영상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전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성실히 소명하겠습니다. 저 어떤 부분 그러면 소명을 하실지 그 부분에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올라가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첫 부분에 나오는 차를 보면 아주 고급차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는데, 자, 그제 이제 국회에서 문자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차를 탈 건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 그 외통위 국감장이었습니다. 그 변호사의 메시지였다는데, 뭐 의원님 차가 아닌 일반 차가 좋을 것 같다. 예. 기자들이 고급 승용차를 주시할 걸로 예상한다. 이런 조언이었고요. 그래서 김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보좌진들에게 전달하면서 다른 사람 차로 바꿀까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까지 찍혔습니다. 예. 그리고 보좌진이 이미 기사에 나온 시간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하자 김 의원은 30분으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시로 예정됐던 출석 시간에 기자들이 있을 테니까 몰래 출석하려다가 이렇게 들통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결국 좋은 대로, 예. 오늘 오전 한 9시 20분경에 일반 차를 타고 출석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예전에 보면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는, 네.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출석하는 장면이 잡히질 않았었는데 카메라에. 근데 오늘 보면 김 의원은 예전 방식대로 출석을 했어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검찰에 물어보니까, 예. 김 의원 측에서 별도의 요청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 뭐 몰래 출석 작전까지 이미 노출된 상황에서 포토라인까지 만약에 피해가는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 부담감을 느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만약에 이제 몰래 들어갔다 그러면 더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걸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예.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김홍걸 고급차 대신 일반 차의 느낌표는 아버지 어록을 되돌아보라로 하겠습니다. 예. 그 인생의 목표를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볍게 사느냐에 둬야 한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또 다른 어록도 있는데요.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부유하게 되지도 말 일이다 입니다. 예,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아버지 말 지키는 거예요. 아, 예.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문 싫어도 국민의힘엔 못 가로 하겠습니다. 예, 서민 교수 그리고 김경률 회계사, 아,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영입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당 청년 정책 자문 특위에서, 예. 이제 그 합류 요청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비롯해서 그 조국 흑서 저자들이죠. 사실상 야당 역할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속칭 뭐 전투력도 강한데다가 외연 확장이란 상징성까지 얻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직접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야를 초월해서 우리 정치 논객으로서 어떤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플루언서들이랑 같이 미래 세대의 정책을 좀 짜는데 힘을 합쳐보려고. 뭐 저런 분들이 국민의힘에 합류를 한다면 상당히 힘이 되긴 할 텐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두 사람 다 거절한 거죠. 네, 그 서민 교수는 이제 문 대통령 극성 지지층들이 현 정권을 비판하는 이에 대해서 뭐 어떤 짓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뭐 야당 참여를 빌미로 자신의 비판이 권력의 단물이라도 빨아먹기 위한 거라고 폄하를 할 거다. 뭐 이런 이유였습니다. 예. 비판의 스피커를 아예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참여하는 순간 이제 저를 갖다 이제 그쪽이랑 또 연결시켜서 아예 묻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뭐 목소리를 내봤자 평생 그걸 갖고 욕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들어보면 야당이 싫어서 안 간다 이것보다는 이제 보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은 결국엔 비판의 힘을 잃게 된다 이걸 걱정하는, 예. 걸로 좀 들리는데, 자, 김경률 회계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비슷합니다. 야당으로 가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예. 그러면서도 자신을 비난하는 친문 지지자들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보였습니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예. 시민단체 출신들이 정부나 청와대로 갈 때는 아무 문제를 안 삼다가 본인이 야당 행위 뭐 거론되니까 왜 난리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여권을 향해선 비리가 드러나도 무시하고 권력이 견제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등 파렴치함이 더해졌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어떤 그 현실, 권력의 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국민의힘으로서는 저런 분들이 이제 입당을 한다면 상당히 힘이 될 텐데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예. 이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대한정당으로서 건전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이 판단을 한다면 저런 인사들이 이제 가세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을 먼저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군요. 예. 두 번째 물음표도 한번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문시로도. 국민의힘엔 못 가의 느낌표는 사람 찾는 게 먼저다로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이라든가 기업 3법과 같은 이슈로 중도 아젠다를 선점하긴 하지만 결국 외연이란 것도 사람을 통해서 확장된다는 점에서 야당은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뭐 4번 타자 없는 구단이 운동장 넓힌다고 한국 시리즈 우승할 수도 없고요. 그렇죠. 골 결정력을 가진 공격수 없이 축구에서 승리할 수도 없겠죠. 결국 김종인 체제가 어떤 사람으로 보선과 대선에서 승부수를 던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서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